청년 부대변인 권현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젊은 엄마로서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좌파들의 무식과 무능에 많이 힘드셨죠?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을 좌파들이 하나하나 망가뜨릴 때마다 모두가 절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상 의장이 자기 아들 공천받으려고 512조 예산안 날치기 하면서 60조를 국민들에게 빚으로 떠 넘겼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문희상 때문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세금 도적질하는 도둑놈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느 누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딸 아들 아빠 찬스로 사업하고 이민 가고 다시 한국 들어와서 취업 청탁하고 조국 자식들 황금 스펙 만들어서 부의 대물림 하고 있고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김우겸 그 사람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지팔라 하더니 자기는 부동산 몰빵에서 무려 8억 8천만 원이나 시세 차익을 올렸답니다. 그 사람 기부는 언제 한답니까? 좌파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납니다. 문재인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들만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청년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이 현실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청년들 위하는 척 청년 수당이다, 아동 수당이다, 현금 살포하는데 청년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귀족노조, 정교조, 친문 패권 세력 그리고 핵 개발에만 혈안인 북한 비위 맞추는 정권 말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엄마들, 손님은 없는데 인건비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인 자영업자들 같은 99%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는 평범한 대통령을 바라는 게 욕심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깨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청년들은 좌파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망쳐놓은 대한민국 다시 살려야 한다고 저 같은 젊은 엄마들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젊고 건강하고 힘있는 자유한국당 만드는데 청년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본이냐, 현금 살포 물리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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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자. 좌파가 망친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을 모아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싸울 준비 끝났으니 반드시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현선.